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미국이 외국인 투표권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시가 외국인 투표권 부여 계획을 세웠는데 무산이 됐죠. 주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공화당이 위헌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네, 미국 뉴욕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80만 명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려고 했던 뉴욕시의 계획이 무산됐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죠? 네,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주의 대법원이 이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뉴욕시에 거주한다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뉴욕시의 조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자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헌법과 상충한다라는 거예요. 헌법과 상충한다라는 거예요. 헌법이 상위법이 되는 겁니다. 헌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없던 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요, 대한민국 헌법 24조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나오죠. 대한민국의 외국인은 이렇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헌법에 국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 국민, 국민. 주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표권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을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인종차별을 한다,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재를 가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인태 채널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계속 규제받고, 계속 그 중지되고, 이게 외국인 혐오입니까? 국민 주권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이렇게 분명하게 판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위헌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은혜가 국내 외국인 10만 명 투표권 가지는 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공정이 아니라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대. 위헌, 위헌. 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나오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은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렇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헌법을 마구 짓밟어. 그 나는 이게 헌법을 짓밟는 자들이 누군가, 예? 배우가 누군가 이거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선에서 외국인 12만 명이 투표한다. 중국인이 80%다 그래요. 중국인이. 네? 중국인이 저 투표권 기준 충족 외국인이 80%고 중국인 외국인 80%는 중국인이고 중화권이 88%다라는 거예요. 중화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 중국인들이 비자를 받을 때또 비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거 다 영상에 올렸죠. 그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김동연이가 이 오성홍기 옆에서 이렇게 중국 깃발 옆에서 뭔가 이렇게 뭐 연설을 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김은혜는 지금 이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동연 측은 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은혜 후보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인종차별 발언으로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발언,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떻게 외국인 혐오고 인종차별입니까? 그리고 김은혜도 주장을 할때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야죠, 위헌.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뉴욕시가 부여한다 그럴 때 공화당에서 위헌이다 그랬어요, 위헌. 예? 위헌. 법률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헌. 대한민국 헌법, 이거 초등학생들도,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제 생각에는 유치원 5살 반 정도만 되면은 이거 맞출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다. 그런데, 이 80%가 중국인이다라는 거예요, 중국인. 예, 여러분들, 이게 왜, 이 정치인들 다 알고 있는데 왜 아무 말안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알아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국인 투표권은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위헌. 네, 위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바른 소리 하면은 다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참 큰일이다라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큰일인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 투표권 문제, 또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간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망하는 쪽으로 누군가 만들고 있다. 예, 그 배우가 누군지, 예, 저는 짐작이 가는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